죄가 듣고 죄랑 듣는다 플로우 그리고 템페스트와 함께합니다. 죄의 플레이리스트 It's we!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의 프레젠트, 템페스트의 리더 그리고 곰돌이 루입니다. 템페스트의 막내 해피니스, 그다음에 리테러버 테레입니다. 저는 템페스트의 챌린지, 템페스트의 해바라기, 귀엽고 든든한 한빈입니다. 템페스트의 피지컬 클래식 돌고래 은찬입니다. 저는 템페스트의 파스빌리티 흰둥이 스윗보이스 혁입니다. 하이플로우, 저는 템페스트의 열정 그리고 템페스트의 청춘, 템페스트의 여름 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템페스트의 중심, 템페스트의 프리덤, 템페스트의 시인 허랑입니다. 템페스트 7명 완전체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출석 완료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8월 29일 템페스트의 미니 2집 샤이닝업이 나왔습니다. 데뷔 앨범이랑 비교했을 때 템페스트에게 어떤 여유가 생겼는지, 뭐든지 시작이 어렵잖아요. 다시 뭔가 똑같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이번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겼습니다. 처음 무대가 되게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이번 무대에서 좀 더 성장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윙크를 더 잘 보여주겠네요? 그쵸,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돌아와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샤이닝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번 앨범의 포인트도 좋고 샤이닝업에 담은 거, 나는 이번 우리 앨범을 이렇게 생각한다, 한 명씩 해시태그를 붙여봅시다. 저는 반짝. 반짝. 이번 앨범으로 저희가 반짝 샤이닝업 위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저는 이번에 해시태그 스마일. 아무래도 그 여름이라는 계절감에 맞게 청량한 곡으로 우리가 컴백을 했으니까 청량감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도 빵긋빵긋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샵 비페 샤이닝업 미니 2집 앨범이 정말 다양한 장르로 수록되어 있잖아요. 골라 듣는 재미.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 템페스트의 앨범 작업기와 비하인드를 담았습니다. 샤이닝업 리스닝 가이드집 Zip.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Can't Stop Shining을 소개합니다. Can't Stop Shining은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내딛는 소년들이 풋풋함과 패기를 담은 청량한 곡입니다. 네, 데뷔 앨범에 이어서 우리 화랑이가 또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화랑씨. 네. Can't Stop Shining 가사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른 키워드나 노래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나요? 가사부터 Just Can't Stop the Shining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뭔가 빛을 따라가고 우리가 빛이다, 뭔가 이런 빛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살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뭔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솔직한 이야기를 조금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약간 화랑이 가사 듣고 힙한 느낌이 강력해서 되게 약간 느낌이 확 왔어요. 이건 좋다. 그 랩 파트가 화랑답다.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랩을 쓰면서 한빈이 형한테 어떤지 계속 들려줘요. 한빈이 형이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아, 별로야. 아니면 막 이거 좋은데? 너랑 잘 어울려. 뭔가 이런 피드백을 잘해줘요. 진짜 자주 물어봅니다. 쓰고 나서. 데뷔 앨범 다음 컨셉으로 청량이냐 섹시냐 중에 섹시를 밀었던 멤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대표 섹시파 우리 혁군에게 묻겠습니다. 저요? 네, 이번 컨셉도 청량인데 네. 솔직히 아주 조금은 섭섭하다. 아니면 나는 뭐 청량도 잘해서 괜찮다. 나는 청량도 괜찮다. 저는 사실 이 청량도 유통기한이 있다 생각합니다. 풋풋함. 이럴 때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섹시는 이제 뭐 보여드릴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컨셉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 혁이 형인 것 같아요. 이 이쁜 미소와 우윳빛 피부와 꽃과 잘 어울리는 그 예쁨. 평생 청량만 해야 되겠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네. 진짜 최고의 칭찬. 마지막 네 번째 드랙 소개하겠습니다. Startup. Startup. 이 스타트업이란 노래는 그 펑키한 사운드에 템페스트의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가 담긴 곡으로 저희의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감을 담아내었고 이제 막 시작된 저희들의 음악 여정을
엿볼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뭐가 제일 가장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이 스타트업에 이 펑키한 사운드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인정. 전주가 되게 신나고 그리고 들어가는 가사도 되게 패기가 넘쳐가지고 진짜 이것도 템페스트에 잘 어울리는 노래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템페스트의 진지한 열정과 자신감을 담은 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투표해봅시다. 우리 중에 최고의 열정 보이는 하나, 둘, 셋! 한빈! 한빈이 형은 볼 때마다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형인 것 같아요. 자기 파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를 동생들한테 서슴없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정말 열정이 넘친다 생각합니다. 한민이 형은 누구 뽑았어요? 저는 화랑 뽑았어요. 화랑. 저랑 같이 뭔가 에너지 올리는 친구라서 뭔가 같이 할 때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잠깐만요. 저희 둘이 좀 시너지가 좋습니다. 나 진짜 노래와 무대에 진심이구나 했던 순간이 있다면 얼마 전에 무대를 하다가 테레랑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루 만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와 손이 부딪힌 거예요. 아프겠다. 정말 소리 지를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뭔지 알죠? 막 이제 오히려 눈물을 이용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아 그런 거야. 내가 진심으로 이 무대를 꼭 끝까지 멋있게 완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뭔가 제가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4번 트랙 스타트업까지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인사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뭐죠? 다음 주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템페스트가 또 옵니다. 다음 시간엔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와 TMI까지 저장할 거니까 잊지 말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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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템페스트의 한빈, 혁, 은찬, 형섭, 테레, 화랑, 루였습니다. 안녕!